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유튜브 댓글 통해서 들어온 질문 있어서 또 답변 드릴게요. 20대 초반인데 머리숱이 너무 없고 특히 앞부분에 빈 곳이 보이고 저의 외가 친가 둘 다 탈모가 심한데 병원 가봐야 할까요? 아직 어려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피샵 가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탈모 시작된 것 같아요. 너무 어려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관리를 받고 있대요. 두피관리샵에 가서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. 탈모 증상이 있으면 또는 탈모가 의심되면 병원에 가셔서 이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좋아요. 제일 좋아요. 과학적입니다. 괜찮다고 해서 두피관리샵을 갈 필요가 없죠. 그냥 병원에 가시는 게 나아요. 병원보다 관리샵들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. 병원이 비싸고 이제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미용실이나 관리실에서 탈모치료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. 두피관리샵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죠. 스케일링이나 이런 관리제품 같은 치료는 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. 좀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병원을 불편해하시고 꺼리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. 저도 그러니까요. 저도 의사지만 두렵고 뭐 하다못해 내시경 같은 거 받는 날 전날은 막 긴장돼요. 다 마찬가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하게 생각하고 병원에 와달라 하는 말씀이십니다. 뭐 저희 병원 아니라도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얘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과학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잖아요. 진짜 더 좋은 진단과 더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.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십시오. 그게 가장 과학적이고 비용도 저렴해요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